216페이지 보시면, 자, 변전설비, 뭐 또는 수변전설비라고 합니다. 자, 변전설비 또는 수변전설비.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가정에다 직접 공급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전압 전류로 바꿔주는 것이 변전설비가 되는데, 먼저 설계 순서는 뭐 이제 먼저 거기 1번에 보신 부하설비의 무엇이다? 용량 산출을 먼저 합니다. 부하설비.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하는데, 부하설비 용량은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에다가 옆면적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부하 밀도에다가 옆면적을, 그러면 단위 면적당 부하 밀도가, 자, 우리도 인구 밀도이죠. 그러면 이제 쉽게 면적당 이 쓰는 이 부하 밀도가 얼마 되냐 이걸 알면요, 여기다 바로 옆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 설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하 설비 용량만큼 변압기를 결정하면 변압기가 너무 커져요. 쉴데 없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공부 많이 할까라 책을 엄청 사줬더니만 책을 안 읽네. 두권 읽고. 한천권 사줬는데 한열 권밖에 안 읽고 이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률, 수용에 사용하는 수용률이나 이런 부등률, 부하율을 갖다가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이것을 해서 두 번째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의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수용률. 수용가에 사용하는 유를 곱해서 계산하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를 두 번이나 냈었어요. 식도 냈고요.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이게 세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고 나서 이제 뭘 구하는가 하면 변압기, 수변 전설비죠. 변압기. 수변전 설비입니다. 변압기 용량 결정하면 돼요. 최소한 요세 가지 단계까지는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 단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전실의 높이 해놨죠? 변전실의 높이는 뭐, 그, 변전실의 높이는, 뭐, 실내에 설치하는 기기의 최고 높이나, 그리고, 바닥 트렌치 및 묵은 콘크리트 설치 여부나, 그 다음에, 천정 배선 방법이나, 있죠? 여유를 고려한 유효 높이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니은을 체크하면 돼. 폐쇄형 큐비클 시스템에 수변전설비 설치될 경우이죠? 변전실의 높이는 특고압으로 써있어요. 특고압체까지고, 특고압일 때는 얼마로 해준다? 4500mm 이상. 그럼 4500mm니까 몇 메다 됩니까? 4.5m. 4.5m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압일 때 얼마? 고압일 때 3000m, 3m죠? 3m 이상. 유효 높이입니다. 그래서 유효 높이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변전실의 유효 높이는, 그래서 이제 층높이가 아니고 유효 높이에요. 유효 높이는, 자, 이걸로 해주란 겁니다. 간단히 한번 봐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217페이지, 여기 이제 수변전 설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용량이 나오는데, 용량에서 수용률. 수용률은, 수용률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죠. 최대 수용 전력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부하 설비 용량이죠. 용량을. 자, 백분율 한 것이 수용률 개념이 됩니다. 수용률. 자, 그리고 이제 변전 설비 기기는 뭐 변압기나 뭐 차단기. 차단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저압용 차단기를 공부하시면 돼. 차단기는 고압을 공부하지 말고요. 차단기는 저압용 차단기. 저압용 차단기로는 어떤 차단기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에 설치되는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가 저압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저압용 차단기야. 그럼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 설치된 그 차단기들이 무슨 차단기다? 저압용 차단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게 220볼트제하고 뭘 쓴다? 380볼트를 쓰거든요. 교류는 600볼트제 이하가 저압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저압용 차단기가 되는 게,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 달로기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달로기가, 자, 보통 거기 있죠? 고전압기 1차 측에 설치해서 기기의 점검 수리일 때 회로를 차단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달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로기는 알아두실 것이, 달로기는 부하 전류 개폐는 안 돼요. 달로기는 부하 전류 개폐는 안 됩니다.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점검이나 수리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무부하로 개폐가 되는 거야. 무부하로 개폐가 되는 겁니다. 달로기는. 그래서 가부하 걸려가지고 내려오는 거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이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역률 개선 장치였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뭐 보호 장치가 나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호 장치. 뭐 보호 계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급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해기, 서지 보호 장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 보호 장치가 그게 낫죠? 전기 설비나 필해 설비, 통신 설비 등을 접지 하나로 하는 통합 접지 공사 사용할 때, 이 낙뢰 등에 의해서 이 가전압으로부터 전기를 보호하게 설치한 게 서지 보호 장치가 됩니다. 아, 작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자,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얘가 있더라고. 다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조금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별도로 가져와서 한번 간략히 한번 해드릴게요. 내용을. 이 서지 보호 장치가 뭐 여기에서도 낼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전기 설비 문제가 너무 많이 배분돼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서지 보호 장치가 이걸 용어로 정의하고 있더라. 그걸 시험 문제 낸것 같습니다.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간략히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안 내다가 한동안 안 냈거든요. 작년에 이 제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뭐 바뀐 게 없나 싶어서 이제 들어가서 앞전에 가서 보니까 이게 딱 있더라고 쓰지 용어가. 그래서 아마 용어로 낸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다음에 감시미 제어 설비 있죠? 요거는 뭐 출제됐는데 운전하고 정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또 내도 여기서 낼 겁니다. 그래서 운전이 무슨 색이다? 적색. 정지가 녹색입니다. 그리고 접지선의 굵기는 제일종 접지는 16 공칭 단면적이 16제곱밀리. 자, 보통 공칭 단면적을 쓴다는 것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연동선이 되면 여러 개가 꼬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이상? 공칭 단면적 기준 잡고 했습니다. 16제곱의 연동선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제2종 접지가 얼마다? 10, 아, 그 1번이 좀 잘못됐어요? 그 오타 쳐졌다. 제1종 접지 공사했죠? 6입니다. 6. 1종이 잘못 쳐져 있네. 6. 16이 아니고. 나 깜빡하면 모를 뻔했. 6인데 6. 1종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접지 공사했죠? 요거는 16입니다. 16 맞고. 오타가 쳐졌네. 그리고 제3종 접지 공사하고 특별 제3종 접지 공사했죠? 이게 공칭 2.5입니다. 자, 그러면 1은 6, 2는 뭐다? 16, 3은 뭐다? 3이든 특별 제3종이든 2.5입니다. 2.5. 자,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이제 피뢰 설비. 자, 피뢰 설비는 자, 낙내에서 자, 우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피뢰 설비를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뢰 설비 설치 대상은 그 위에 보면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첫째 됩니다. 두 번째,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작물도 높이 뭐다? 20m 이상인 공작물이 설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2번 간략히 알아두시고, 설치 기준에서는 돌침부는 맨 윗부로 25cm 이상 최상으로 돌출되면 돼요. 그리고 피뢰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전부 다 얼마 이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피뢰 설비 인하도선 대용 있죠. 요거 가지고 뭐 12회 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도선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조 건물은 별도로 안 설치해도 된다. 전기 연속성만 보정이 되면 그 자체가 인하도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근이나 있죠? 철골이. 그래서 연속성만 가지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뒤에 체크해 놓으면 돼요. 자, 전기 저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통 전기 저항이 얼마가 돼야 된다? 0.25 이하가 돼줘야 됩니다. 최상단부터 지표 레벨까지가 0.25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부 설치. 자, 이겁니다. 피뢰침을 위에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설치하면 위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이제 고층이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측면 수레부에도 설치하라 이게. 그 기준이 몇 메다 초과하는 건물? 60m입니다. 60m 초과하는 건물에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지표랩에서 이제 최상단 높이가 몇 메다 초과할 때 150m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 이때는 120m 전부터 측면 수레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1호 때월드는 높잖아. 500 몇십 m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5분의 4를 따질 필요 없고, 몇 m부터? 120m 전부터 측면 수레부도 설치하라. 측면 피뢰침도 설치하라, 이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번개 치는 날은 자기가 높으면 안 돼요. 자기가 높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저 벌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 쓰고 가면 자기가 제일 높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누굴 옆에 들고 다녀야 됩니까? 자기보다 키큰 사람을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럼 자기보다 키큰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명설비. 뭐, 조명설비는 뭐, 낼거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속은, 자,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뭐다? 강속. 단위는 루멘을 쓰고, 조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죠? 단위는 룩스를 쓰죠? LX. 그리고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강도죠? 칸델라 썼습니다. 그리고 희도는 표면의 밝기예요. 그러면 희도가 높다는 것은 강원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크다는 거예요. 희도가 크다는 것은 눈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제 강원은 이제 거기 뭐 백열전구, 형광등, 고압순도, 나트륨 등이 나오는데 안될것 같은 느낌이. 왠가 애매해서. 왜 그런가? 요새 또 무슨 등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LED도 있는데, 근데 LED가 애매해. LED가 이론 넣기도 그렇고, 왠가 하면 조명이 길다 할 수도 없고 짧다 할 수도 없고, 맞아? 자, 왜 그런가 하면 LED 소자는 수명이 긴데 다른 게 고장 나요. 컴퓨터나 이런 게 다른 게 고장 나요. 빨리 고장이네. 그래서 어떤 거는 빨리 고장이 나죠. 엄들 갖다 끼우면요, 형광등보다 빨리 고장 나는 경우 많잖아. 왠가 하면 LED는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 형광등 역사가 많이 돼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LED는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죠. 다른 고장이 납니다. LED 그 반도체 소자가 고장이 나는 게, 빛이 반한 게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속품이 고장이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221페이지, 그 간접 조명을 직접 조명 비교할 때 차이점 그 공부해 놓으시고, 그래서 간접 조명은 이걸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다 반사해가지고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 이것을 무슨 조명? 간접 조명이라고 해요. 그 강한 음영이 없다. 음영은 뭐다? 그림자. 간접 조명이 강한 음영이 없습니다. 강한 음영이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조명은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도 분포는 균이라고 해. 근데 빛의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율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효율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조명 계산일 때 조명률이 뭘 조명률이라고 했습니까? 작은면에 빛이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야. 그러면 간접 조명 조명률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조명률은, 자, 강원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거기 작은면에 얼마나 도달하는가, 이게 조명률이에요. 조명률인데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비는 어떻게? 비쌉니다, 간접 조명이. 그 눈부심, 현인은 어떻게? 희도는 적고요. 그러면 눈부심이 적다는 것은 희도가 낮다는 거죠. 희도. 희도가 적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위기 조명에 사용한다. 분위기 조명. 그런데 이 간접 조명은 빛의 상향 비율이 많은 거야. 빛을 어디로 발아 상향 비율이 90에서 100%가 되는 거예요. 빛의 하향 비율이, 강속의 하향 비율이 0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 이것이 무슨 조명? 간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은 천장으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접 조명에서 이 천장면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어두운 색으로 해요? 밝은 색으로 해야 돼? 간접 조명은 천장면 밝은 색으로 하여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사를 해줘야 돼. 아, 또 반사한다고 또 유리 설치하면 안, 저거 거울 설치하면 안 돼요. 거울 설치하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거울방에 한번 들어가봐요. 거울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계속 있으면 사람 미칩니다.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화 조명. 건축화 조명이란 것은 건축물의 자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일치화해서 우리가 조명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게 다운라이트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피놀라이트하고 코프라이트. 구멍이 극히 작게 뚫어서 한 것은 피놀이고 반응구 설치해 가는 것을 코프라이트라 해요. 이걸 둘다 다운라이트라 해요. 일반적으로 다운라이트는 2번, 니은 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강창 조명은 창같이 조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어때? 강원을 이렇게 안 하고요. 천장 이렇게 설치 안 하고, 어떻게 했는가? 강원을 벽 속에다가 매입한 거예요. 벽 속에다 매입하고, 전면을 확산 플러시판이나 창호지 가지고 해서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거 같아요. 건물에 창을 내놓으면 밖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 창처럼 조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천장 조명은 저거 기억하면 돼요. 광천장 조명은 여러분들 승강기. 승강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조명은 기구를 어디? 천장 속에 넣어놨잖아요. 매입을 해놓고 그 천장면이 확산풀이 판으로 돼 있죠. 이런 것이 광천장 조명이고. 그리고 코보라이트가 라이트는 조명입니다. 코보라이트는 봤는데 코보 조명은 못 봤다라면 안 돼. 자, 코보라이트는 자 어떤 개념인가? 이게 코보라이트예요. 자, 우리가 천장을 이중 구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자를 이중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중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명을 감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천정을 이중구조 형태로 해가지고 조명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안 보이도록. 그래서 빛을 이렇게 천정에다 반사해서 조명하는 게 이걸 무슨 라이트? 코보 조명, 코보 라이트야. 간접 조명하는 게. 코보 라이트는 자, 여기서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니스하고 뭐다? 밸런스 라이트라고 돼. 차이점이 게 코니스 밸런스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둘다 가림판을 이용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가림판 설치를 했는데, 눈 가림, 안 보여. 야매, 코니스.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밑으로 보지 말고 가림판 설치했죠. 그래서 이 벽면을 비추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림판 설치해서 이제 조명을 갖다가 여기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조명을 여기 설치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거예요. 벽면을. 그래서 이 벽면 조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조명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비춘 게 코니스 라이트입니다. 근데 밸런스 라이트는 조명 여기 설치해가지고 앞에 가림판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방향을 상방향으로도 보낼 수 있고 하방향으로 보내 상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밸런스고. 이 밸런스 라이트는 조정을 하는 게 밸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조명의 조건, 조도가 적당해야 되죠. 충분한 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속 발산도 분포가 균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생기면 돼안 돼요? 안 되겠죠. 눈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색석,
자, 쉽게 연색성이라는 것은 이게 연색, 색 연출성, 쉽게. 자연광 아래에서 봤을 때그 색을 얼마나 동일하게 연출할 수 있나, 이게? 이게 연색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옛날 터널에 들어가면 있죠? 노란 등, 나트륨 등이거든. 그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지죠? 그러면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색 연출성이.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술집에 가보면 2톤 안 켜놓잖아요. 2톤 켜놓으면요, 진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붉은 톤 켜놨다. 좋게 보이게 하자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보세요. 윤석성.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어? 색깔이 느껴진다. 이게. 저것이 노란색이다, 푸른색이다 등이 붉은색이다. 이러면 그건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보시면 거의 다 붉은 톤을 해놨죠. 그 이유가 그래야지 고기가 싱싱해 보이거든. 집에 2등 아래 키니까 고기가 안 싱싱해. 들고 와 보니까. 맞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는요 잘 사야 돼요. 아니면 등을 하나 들고 다니지. 맞아요. 등을 하나 켜, 이제 안 그러면 저거 있죠. 저 후라 저거 있지. 휴대폰 라이트 켜가지고 있죠. 보셔야 됩니다. 거기 비춰 보세요. 이놈이 인공조명 이제 연색성 좋게 했는지.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심리적 효과가 있어야 돼. 심리적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죠. 애들 방을 공부방을 이겼습니까? 아, 막 붉은 톤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심리적 효과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 요새는 어느 정도 LED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 소비, 전기세를 적게 내니까 LED등을 쓰는 거죠. 가격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LED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LED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 소비가 적으니까. 자, 그리고 222페이지 이제 강속 계산에서 자, 이 강속 계산을 그 우회식을 외우시면 힘드니까 나중에 그거 막 영어 철자 뭐 외워가지고 하는데 영어 철자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안 가르치, 옛날에 이걸로 가르치는데 안안 가르칩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이걸로 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 조도가 쉬워요. 조도가 이해하기 제일 쉬워요.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뭐다? 밝기가 조도예요. 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조도는 자, 봅니다.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인데 자, 빛을 많이 발해야지 밝아요. 빛을 많이 안 발해야지 밝습니까? 자, 그래서 강속하고는 비례 관계죠. 강속이 자, 광원의 빛이 나오는 양이 강속이잖아요. 그러면 강속 곱하기 이 등의 개수 관계 있죠? 비례입니다. 자, 한개 켰을 자, 이거 다 끄고 하나만 켜볼까요? 과연 밝은지. 그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률이 도달률입니까? 조명률이 주어지면 분자. 조명률은 광에서 나온 빛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에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광속이에요. 면적이 면적. 면적. 면적은 반비례가래요. 자, 그런데, 자, 주의합시다. 광각 보상률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보수율 유지율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수입니다. 그러면 광각 보상률이 주어지면 분모에 내려오면 돼. 그런데 광각 보상률이 안 주어진다. 이건 여유를 두는 거예요. 오선이에요. 그래서 이 광각 보상률의 역수가 유지율 보수율입니다. 역수가. 그러면 유지율이 주어지면 여유로 올라가야 돼.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해요.
자, 유질 보수율이라는 것은 이걸 유질 보수율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빛이 나오는 양하고, 자, 그런데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쓰면 처음에만큼 잘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갔잖아요. 처음에 성형차 뺐을 때 하고, 아이고, 오래 탔을 때 하고, 오래 타면 또 소리가 이상해지죠.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요새 또 머나라고 합니까? 주유소 가면? 머나라고 막 선전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특히 많이 하죠. 엔진 때, 뭐, 뻐끗이고 이러면서, 와, 잘 걸린다면서, 소리도 얌전해진다면서, 뭐, 무슨 소, 막 내락하죠. 머나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유지율 보유율은 그럼 처음에 샀을 때만큼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이거야. 강속이. 그러면 유지율이 높으면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니까 시력이 유지가 안 되죠. 시력이 나빠지고 있죠. 시력이 안 나빠졌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아, 이 활자를 자꾸 보니까요, 시력이 엄청 나빠지고 있어요, 수험생들이. 맞죠? 그럼 시력이 좀 나빠졌으면 공부를 좀 하신 거고, 특히 요새 이거야. 인터넷을 뭘로 보니까? 아, 휴대폰 작은 거 보니까 눈이 집중돼가지고. 휴대폰 볼땐꼭 주의할 것이 그게. 짧게 끊어서 보세요. 20분, 30분씩. 보고 좀 쉬었다가 또 보고. 계속 막 작은데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눈이 막 계속 여기만 있는 거야. 시력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기억하면 돼. 그러면 요걸 기억해서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요, 부모의 면접 모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아이, 감이 안 주어지면 나 몰라. 감이 안 조짐이죠? 얘만 안 조짐은 분모 유일하게 면접 모으는 거야. 쉬기 쉽다니까요. 이식을 외우는 게. 맞죠? 조도는 하면서 얘가 안 조지는 거고, 둘이 동시에 조지면 안 됩니다. 하나만 조져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걸 구하라. 이게 액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내려온다? 역적대, 분모로 내려오면 돼. 그럼 여기 없던 것이 분자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하는 거하고 이거 구하는 거두개 냈거든. 그러면, 뭐 또, 이거 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또. 강속이나 점액률을 구하라. 유지율을 구하라. 이런 거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패턴은요,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좀 이제 세 문제 냈어요. 식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두 문제 냈는데 또 냅니다. 이거 안 끝납니다. 이거는 재미있는데 그 변화를 줄때 얼마나 거기 또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도 낼수 있는 거고 무한정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냅니다. 여기는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뭐, 요약직 과정을, 우리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집 풀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